원래는 이뭉재, 거기서 개명한 이름이 임시완. 1988년 12월 1일 부산 직할시 북구 엄공동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바둑과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특기는 큐브를 맞추는 거였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0년 13살 학진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2003년 16살 엄궁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을 시키면 그게 룰이구나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일탈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일탈을 꼽자면 수학여행에 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을 때 배달원이 선생님께 딱 걸리는 바람에 기합을 받았던 게 가장 큰 일탈이었죠. 이후 2006년 19살 구독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리더십 캠프에도 다녀오고 리더십 캠프 동호회 카페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대학 진학에 관심이 많은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년간 계속 학급 반장이었고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 고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을 역임했었죠. 그렇게 임시완은 좋은 내신 성적으로 고려대학교 수시 1차를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깝게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2차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엔지니어링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무렵 친친가요제 부산 예선에 참가하였다가 예선에서 광탈하게 되지만 스타제국 캐스팅 관계자의 눈에 띄어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2009년 22살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국의 아이들 출연, 처음처럼 광고 한컷 출연,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국의 아이들 리턴즈에 출연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2010년 23살 리드보컬과 비주얼을 맡으며 노래 마잘톱으로 정식 데뷔,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카메오로 출연, 드라마 결혼해주세요 카메오로 출연, 노래 이별 드립으로 활동, 드라마 글로리아에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고 이듬해 2011년 24살 노래 Here I Am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25살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허여움의 아역으로 연기에 첫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제국의 아이들 안에서 연기 수업을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연기 활동과는 거리가 먼 멤버였으나 해품달 오디션을 보고 덜컥 캐스팅이 확정되면서 그때부터 연기 연습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2회에 처음으로 등장하자마자 준수한 외모와 연기로 시청자들을 허여마리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배우가 사실은 가수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 적도의 남자의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살인자를 연기해야 하는 부담감에 처음에는 캐스팅을 거절하려 했으나 감독과 소속사 사장이 자신감을 주어 출연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연기를 할 때는 항상 역할에 몰입해야 하는 타입이라서 촬영장에 가면 자신이 살인자가 된 것 같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드라마 스탠바이 출연,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카메오로 출연, 노래 후유증으로 활동, 노래 피닉스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고 연말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드라마 스탠바이로 코미디 시트콤 부문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 2013년 26살 드라마 일말의 순정 카메오로 출연,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 출연, 아이돌이 무슨 연기냐며 처음에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 드라마 미생까지 캐스팅될 수 있게 도와준 영화 미생 프리퀄 출연, 노래 바람의 유령으로 활동, 귀여운 찌질이 역할을 보여준 드라마 연애를 기대해 출연,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 변호인에서는 물고문 통닭구이 같은 고문당하는 연기를 했는데 이때 대역이나 CG 등의 도움 없이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문 촬영 때 힘들어지면 고문관 역을 맡았던 곽도원의 다리를 잡기로 말을 맞췄으나 정작 촬영이 시작되면 포즈가 바뀌어 진짜 물고문을 당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관객들을 모두 안타까워하게 만들었던 얼굴에 라면 국물을 붓는 고문씬이 있었는데 정작 연기한 본인은 고문씬 때문에 10kg가량 다이어트를 하던 중에 라면 국물이 입으로 들어와 다른 의미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 라면을 끓여 먹게 되죠. 이후 예능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변호인으로 신인상, 남자 신인 배우상, 하나금융상, 청정원 인기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7살 영화 리오2 더빙으로 출연,
기존 24부작에서 26부작으로 갑자기 연장이 되면서 더 이상의 촬영이 불가능한 임시안의 스케줄 때문에 갑자기 임시안을 죽인 드라마 트라이앵글 출연, 노래 숨소리로 활동, 그리고 낯선 공간에 홀로 내던져진 사회초년생 장그레 역을 맡은 드라마 미생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소속사에서 임시안에게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다는 걸 알리지도 않고 미리 거절하게 되지만 임시안이 그것을 알고 자신이 출연하겠다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캐스팅에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트라이앵글로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되고 이듬해 2015년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미생으로 TV 부문 남자 신인상, 심사위원상, 중편 드라마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6년 29살 영화 오빠 생각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위해 피아노 연주와 격투기를 4개월 동안 연습을 했으며 처음 배운 피아노로 쇼팽의 녹턴 4번 15악장 1번을 완주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에서 이희준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실제로 기절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17년 30살 영화 원라인 출연, 예능 인생 술집 출연, 연기 최초로 칸 영화제에 입성했으며 프랑스 관객들에게 7분이 넘는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출연, 그리고 7월 11일 25사단에 입대, 7월 11일부터 임시안이 출연한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가 방영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인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9년 32살 군 제대 이후 네이버 웹툰 타이는 지옥이다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제대를 하자마자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큰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는 10부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타이는 지옥이다 자체를 알고 있기도 했고 회사에서 이런 대본이 들어왔는데 아느냐고 물어봐 주면서 작품 자체에 대한 호감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능 한끼 줍쇼에 출연하게 되면서 그 해를 마무리 짓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33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런운에 배우 신세경과 함께 출연하고 있으며 2021년 34살 개봉 예정 영화 비상선언에 출연을 확정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